중국인 손님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냥 냅다 들이대요. 그냥 지나갈 때 치거나 그냥 치거나 아니면 이런 데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대만 손님들은 꼭 되게 조심스럽게 와서 후아오이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고 뭔가 알려드리거나 했을 때 항상 쉐쉐 땡큐. 대만은 성조가 되게 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듣기에 괜찮았고 따자하오 워시 김수달 워 쭈짜이 한거 공쭈러짜이 렌천 지창 신년 쎄쎄 맞나요?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는데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대만항공사와 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친구인 에바항공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대한항공에서 일할 때는 대한항공 친구인 중화항공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만 손님들을 만난 경험이 있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오시면 수속해드리고 좌석 배정해드리고 수화물도 붙여드리고 이런 공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바닥에다가 똥을 싸세요. 그냥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이런 양변기를 써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몰라서 그냥 바닥에다가 똥오줌을 그냥 싸고 대만 손님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질서를 잘 지키는 편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줄을 잘 서신다거나 아니면 가이드, 여행사 가이드가 같이 오는데 가이드가 오세요 하면 한 번에 우르르 빨리 모이고 이렇게 좀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서 좀 일찍 나오시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동방항공에서도 일을 하고 대만 에바항공에서도 근무하는데 동방항공보다 에바항공이 훨씬 편한 곳입니다. 일단 손님들도 너무 예의 바르시고 줄도 잘 서시고 그리고 일단 비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비자도 안 봐도 되고 짐도 중국 분들은 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만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서 훨씬 선호하는 항공사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만나봐서 다른 나라 손님들의 특징도 많이 알고 있는데 거의 꼼꼼한 걸로 치면 탑3 안에 들 정도로 되게 꼼꼼한 성향을 가진 손님들이었어요. 수화물을 저희가 여러 개를 한 번에 올리시면 택을 이쪽에서부터 하나씩 붙여요. 근데 대만 손님들은 꼭 자기 가방에 택이 제대로 붙었는지 한번 재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꼭 저거 택 붙었어요? 저것도 붙었어요? 이렇게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셔서 되게 꼼꼼하시고 잘 체크를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단체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탑승권을 뭐 20장, 30장 이렇게 한 번에 드리고 나눠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손님들은 어차피 우리 단체니까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없어 하면서 막 이름 상관없이 막 갖게 되거든요. 근데 대만 분들은 꼭 자기 이름 확인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 써있는 보딩패스만 가져오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화물을 여러 개 붙였을 때 무게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꼼꼼하게 한 분이 서서 무게를 다 적으시더라고요. 합산을 할 때 혹시라도 좀 더 많이 책정이 될까봐 옆에서 뭐 15kg, 17kg, 23kg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되게 맞추시는 편이어서 되게 꼼꼼한 성향을 가진 손님들이었어요.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김치를 아주 많이 사가신다였는데요. 사실 대만 항공하면 김치가 떠오를 정도로 김치를 엄청 많이 사가세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사가시는 품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태국 손님들은 딸기를 한 박스씩 꼭 사가세요. 한국에 오시면. 그리고 일본 손님들은 화장품류를 많이 사가시고요. 그리고 중국 손님들은 옷이랑 가방, 이런 샴푸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시는데 대만 손님들은 김치만 한 명 한 박스씩 꼭 사오시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많이 사시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이걸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사시냐. 그러니까 가이드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대만 관광객들이 오시면 한국에서 김치 쿠킹 클래스를 기념으로 방문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든 김치를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말을 걸 때가 조금 다르다는 점인데요. 중국인 손님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냥 냅다 들이대요. 그냥 지나갈 때 치거나 그냥 치거나 아니면 이런 데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막 이렇게 약간 그 깜빡이 없이 그냥 들이대는데 대만 손님들은 꼭 되게 조심스럽게 와서 후아오이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고 뭔가 알려드리거나 했을 때 항상 쎄쎄 땡큐 이런 거 꼭 하시고 가시고 영어를 못 하셔도 꼭 마지막 문구는
땡큐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요. 근데 대만은 성조가 되게 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듣기에 괜찮았고, 특히 저는 대만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따렁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느낀 게 그 따렁꺼가 하는 중국어가 너무 스윗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저렇게 말해주면 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하게 됐고, 실제로 공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성조가 거의 없으니까 되게 예쁘고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실 때도 여기서 안 받고 약간 어디 가서 받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많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되게 항상 궁금했던 점인데, 대만 분들은 일본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많이 느꼈어요. 일단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저희는 인천공항 한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중국어로 말을 걸어보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팅부동 팅부동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영어로 말을 대부분 거시는데, 이제 대만 분들은 팅부동 하면 일본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어로서 저 일본어도 못해요 이러면 그때 이제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신기했어요. 약간 제2 외국어 같은. 그리고 또 보면은 대만 분들이 대부분 일본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과한 요구를 하고 이런 성향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가끔씩 에바항공은 비행기가 2층이어서 2층을 좀 선호하시거든요. 2층에 자리가 나서 이제 2층으로 올려드리거나 하면 되게 고마워하시고 오히려 막 감사 표시하시고, 그리고 그 편의점에 가서 주스를 사다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한 요구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적의 손님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만 손님들은 일단 예의 바르고 공공도덕을 잘 지키시는 편이고, 그리고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인 손님들이었습니다.